장난전을 하거나. 장사합니까? 팔면 단가 안 나오겠지. 뭐죠? 아, 양산에요. 매기 매운탕 먹으러 왔다. 양산에 매기 매운탕. 한 그릇 안 판다 해갖고 혼자 와가지고 중짜 먹어야 돼. 중짜. 예예 이제 나왔어. 와 사고다. 야 이 뭐. 문희 잔치원이야. 문희가 형님 문희가 누굽니까 형님? 이모 밥 좀 주세요. 반찬 차라 이제. 맥이 매운탕 중차 시켰어요. 소짜는 안 된다 해가지고. 응? 소짜는 돼가지고. 맥이 매운탕 시켰는데, 다음 곳에 있으려고 모르겠다. 천천히 먹으면 다 안 넘어가겠지, 그죠? 아, 나 사고다. 아, 맛있다. 아, 요즘처럼 이렇게 또, 어? 몸에 또, 어? 야채가 필요할 때, 이래. 열어가지고. 밥 한 숟가락 얹고. 젓갈. 젓국. 젓갈. 이래 올려가. 정말 고맙다. 아, 매운 매운탕 사고래. 좀 쫄아야 돼. 쫄아야 맛있다.
아, 콩이 형 괜찮아요. 네. 콩이 형 괜찮습니다. 아, 이 집은 수제비도 들어가고 안에 저 뭐 어? 감자도 들어가고 어, 그 다음에 김치도 들어갔어. 김치 맞죠? 어, 배추도 들어가고 반찬도 뭐 깔끔하고 하루에 딱 두 타임 장사한다. 그것도 몇 시간. 24시간 문 열어놓는 게 아닐 거예요. 손이 많다 이제. 맥이 매운탕은 소자고 먹어야 되네, 그죠? 맛있겠다. 진짜 맛있네요. 쫄아야지 맛있어. 배추에다가 다시마 하고 진짜 고기라고 이 쌈무는 맛있지. 냄새 하나도 안 나네. 흙 냄새 하나도 안 났어. 엄마.
남은 거 보장해서 먹어도 되겠네요. 근데 막상 여기서 먹고 이렇게 남아갖고 집에 갖고 가면 안 먹게 되더라고. 안 먹게 되더라고. 지글지글 끓는 소리 들어요. 근데 좋아한다 아이가. 지글지글 끓는 소리. 와, 더불어. 아우, 더워. 두부로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세 그릇 못 먹어. 지호 아빠님께서 형님 감사합니다. 지호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식사하십시오. 형님 지호님
주님께서 베껴주시다네. 아우 씨, 다 못 먹을 것 같아. 너무 많다. 이모 계산 좀 해주세요. 붕어빵 6만. 사고다 사고. 아 현금이 없는데. 아유. 아 진짜 씨. 농협냐? 갔다 올게. 오, 어, 빵! 아, 붕어빵. 참자. 밥 그릇 쳐먹고 무슨 붕어빵이야. 먹으라고요? 아니. 그래 쳐먹고 또 붕어빵 먹으라고요?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지금 처리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. 현금을 받으십시오. 아니 붕어빵 만 원이면 되는 부분 아이가? 어? 아니 붕어빵 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굳이 뭐 몇 만 원씩 찾을 필요 있나요? 아, 아니 엄마 아니 엄마 붕어빵 좀 내야 고마우시더라고요. 세계 최는 이 그냥
안녕히 계세요. 네. 붕아빠. 저 원래 그런 놈이에요. 저 원래 그래요. 약간 저 좀 바보 같아요. 나하고 저 장사하는 거 봐라. 응? 그런 거 좀 보고 배워라. 어? 저 나이 드신 저 할머니들 나와갖고 좀 팔아보려고 저래 열심히 해. 열심히들 살아. 이거 뭐라고야? 도라지 3년 넘었다. 3년 넘었다. 이 동에서 만든 타로마세야. 아 이것만 더 하면 이거. 어 도라지. 반만 주이소 반만. 반 몸짜람도 많아. 아니 반만도 반만. 아니 근데 아니 반만도 돈 줄게. 반만. 아 반만 주고. 반 안 팔라. 응? 반 안 팔라. 반만 안 판다고요? 네. 아니 돈을 줄게. 아니 5천 원 줄 테니까 반만 달라고 하면. 5천 원 주는데 와 아, 반만 와 반만. 반만. 내 네, 조금만 물라고.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조금. 그럼 주이소. 아, 봐봐 잡사 벌써 이 약이 뭐 딴 사람 하나 그래 그래. 응. 오래된 뒤 몸에 이제가 기름이 뜨거우면 몸에 피가 돈다 이런 거 아니에요? 잘못 갑니다. 예. 네. 한 대 밥 사무라고. 예. 네. 예. 네. 한 대 보상하네 저 할머니 보니까.